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7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 육감 투자 1시 50분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청을 바라겠고요. 자, 가입 문의는 와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599-0700번이나 또는 010-7616-872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시작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하도 불법 사이트 그리고 유사 채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상로 빨간 주식 이런 거는 가짜 계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짜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 보기도 함께 있는 요 채널만 진짜 계정이라는 거. 여기 보면 한국경제TV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 계정이 진짜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통해서 문의도 가능하시고 또는 뭐 동영상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런 채널을 통해서 사칭 채널을 통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2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었고,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내일은 이제 열리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16% 하락 마감했고, 거기 환율이 1197원 고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보합에서 이제 마감을 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이었죠. 제약바이오. 이 부분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스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큰 변화가 없었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자, 미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에 올인. 자, 무슨 말이냐? 결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해외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일봉이 안 뜨네요. 주봉을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봉 자체가 교수형 캔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목을 살짝 걸어 놓는.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그죠? 변동이 컸지만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 부분 걸어 놓는 개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가 권역 자체에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죠. 여전히 갇혀져 있고, 그럼 갇혀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 대신에 상단도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도 제한적인 이런 작은 박스권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주봉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일봉상에서는 여기에 갭이 상당히 많았죠. 그 갭을 일단은 다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갭을 메꿨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의 포커스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리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예요. 요 무역 회담은 언제 열립니까? 10일 날 열려요, 10일 날. 금리 인하는 과연 이번 달에 할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거 좀 어렵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보는 그림인데, 자, 보십시오. 네. 9월 17일, 18일 날은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옥토벌, 10월 달이죠. 10월 29일, 30일. 이때는 할 줄, 안할 줄, 모르죠. 하지만 안할 확률이 높죠. 왜냐? 지난달에 했잖아요. 그죠? 지난달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디셈벌, 언제입니까? 12월이죠. 12월 10일에 11일. 여기는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날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 지난달에 했는데 고장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뭐랄까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수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디셈벌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있다. 여기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어제 방송하다 보니까 공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한치 앞을 주식하면서 한치 앞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거를 10월달, 12월달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던데요. 뭐랄까요?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한편으로 상당히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왜 허무하냐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사실 주식의 상승과 하락 자체를 100% 맞추는 게 어려운데 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면서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운이라는 거죠. 이 운을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반복된 학습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어줘야지만 그게 확률이 되고, 그리고 그게 투자가 됩니다. 참 저는 그 얘기를 어제 공개방송하면서 들으면서, 야, 참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세상 편하게 주식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치 앞만 보냐. 조금 넓게 봐야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하물며,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지는데, 그게 주식인데, 어떻게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그렇게 맘 편한 소리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큰 바람, 그리고 시장의 큰 방향,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종목을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경협주 이런 것들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고가 권역에 사고 난 다음에 덜컥 오늘 빠지고 나니까 아유 어떡해요. 자랑입니다. 네? 자랑이에요. 자, 경협주 이런 것들은 언제 사는 거예요? 빠질 때 사는 거라 했죠. 근데 그거를 덜컥 올라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본인 돈을 상당히 허투루 내버리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이슈는 금리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회담입니다. 고위급 회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상당 부분, 뭐랄까, 노력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도 다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번에 경제 지표 발표된 것도 안 좋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자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은 여기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요인. 그것이 언제? 10월 10일. 10월 10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또 10월 10일 날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인데요. 그 옵션 만기도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보고, 앞서서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화요일은 일단은 중국 증시가 개장해요. 이게 우리나라랑 연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죠.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죠? 중국 증시가 열리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이 한 번씩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수요일은 뭡니까? 수요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자, 목요일은요? 목요일은 뭐예요? 목요일은 옵션 만기죠. 그리고 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상당히 이벤트 데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으려고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과정은 언제겠어요? 다음 주는 돼줘야 된다는 거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는 돼줘야지만 시장에 대한 방향을 조금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상당한 올인을 할 것이다. 상당히. 그 두 번째, 이벤트 많은 국내 증시, 외국인 언제 들어올까? 언제요? 그러니까 늦으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잖아요.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거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시장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I will back, 돌아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돌아온 제약바이오. 자,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을 이끌까 적어놨는데, 물론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목군마다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셀트리온도 오늘 4.3%가 올랐고요. 그리고 신라젠도 지금 상한가 갔고, 그리고 헬릭스미스 상한가 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왜 이 정도로 이렇게 오를 때 언제였어요? 2018년도 초에, 2018년 1월 달에 막 이런 식으로 오를 때 어땠습니까? 와, 제약바이오 간다, 넘어간다, 대박 난리 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판단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는, 그러면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왜 올랐습니까? 오늘 오른 이유는 결국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탄력을 오늘 시장에서 붙였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 4대장, 시가총액이 있는 4명을 같이 차례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을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여기에서 지금 반등 탄력을 지금 붙이는 과정이죠. 반등을 조금 붙인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 16만원까지 갔던 주가 자체가 지금 8만원이 중간 자리죠. 8만원. 그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부러졌습니다.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빠졌죠. 지금의 반등은 일단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주가 반등 계산기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고가 권역이 79,200원입니다. 79,200원. 자, 그럼 저가가 얼마입니까? 37,700원이죠.
3만 원, 5만 3,600원, 6만 3,400원. 자, 요 자리하고 6만 3,400원. 요 자리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요 자리에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다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오늘 다시 한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위에 있는 요 자리와의 이격이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지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요 위에 있는 자리 자체를 돌파할지 여부는 이때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세를 연속적인 시세가 붙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이 좀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여기 요 선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요 선들.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 넣었던 결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신라젠. 신라젠이 지금 오늘 14,200까지 올라오는데, 자, 이거를 근데 사실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면, 상한가 한번 가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15,000원 사이에 그 공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 자리에서의 공방이 이제 해결되면 그 위에 있는 이제 2만 원대에서 2만 천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건데요. 혹시나 내일 만약 갭 상승이 붙었다, 그럼 2만 천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봐야 되고, 갭 상승이 붙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헬릭스미스, 최근에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음 아프죠.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주가가 팍 이래졌는데, 1차적으로 제가 볼때 이거 12만 원이 좀 보입니다. 12만 원이 12만 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뚫는 것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권도 올렸습니다. 힐릭스미스의 엔젠시스, 그런 부분 자체가 물론 자체 임상이지만 이슈화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자체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 찐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로 뭐랄까요? 지금 배고픈 상황이었는데 뭐라도 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더 반등은 이번 주 내에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그림 보더라도 오늘 경협주가 상당 부분 이제 빠졌는데요. 어제 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경협주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한 번씩 조금 뭐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경협주는 빠질 때 사줘야 된다, 빠질 때 사줘야 된다 말을 되풀이 해왔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종목군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나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북미 실무회담 자체가 결렬될 거를 누가 알았을까? 알기가 힘들죠. 뭐 TV에 나오는 평론가들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경협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것을 어제 자리에서도, 이제 10월 5일날 실무회담 하니까
더 가겠지 해서 위에 올라타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은 제가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 계속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불확실한 부분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싸게 사든지, 왜 항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면 후회를 하냐 이 말입니다. 빠지기 전에 하단에서 사든지, 오늘 한번 사보든지, 그러면 오늘 안 삽니다, 또. 더 빠지면 어떡해요? 올라간 자리에서 왜 사냐면, 올라간 자리에서는 거기서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시각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봐요. 잘 믿어요. 지금 경협주, 대북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경협주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빠질 때 사줘야 된다. 내려갈 때 사줘야 된다. 이평선이 깨지면 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다만 그림 자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차익 매물을 뱉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도 에코마이스터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고가 권역, 주가 반등기로 봤을 때, 주가 반등 계산기로 봤을 때는 다들 반등이 한 번씩 나타난 종목군이었죠. 지금 이것도 12,650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12,650원에서 지금 3,020원까지 반등 최대가 얼마입니까? 6,7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6,700원에서 어떻게 돌파했어요? 갭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갭으로. 우리가 갭은 뭐라고 했어요? 갭으로 돌파하는 것은 안 된다 했죠. 근데 갭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밑에서 자리는 한번 또 잡았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빠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희망의 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8,000원 사는 놈이 잘한 놈이 잘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5,000원 사는 놈이 잘한 놈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산 사람이 잘한 거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자 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쑥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가가 얼마였습니까? 고가가 29,800원이었잖아요. 자 하단은 13,8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2만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만원. 이런 자리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횡보성 장세를 연출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오늘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근데 악재가 지금 현재 선 반영이,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 야,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걸 얘네들 또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낼까? 세력은 이탈되지 않았다. 주가는 많이 빠졌다. 그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리에서? 힘들다는 거죠. 빠져나갈 것 같았으면 고가 권역에서 이미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실무회담이 대해 결렬됐는데 북한도 너무 튕기는 거고 미국도 너무 또 튕기는 거예요. 손바닥도 맞춰 소리 난다고 둘 다 문제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더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모두 다 안다. 수혜주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삼성전자가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죠. 긍정적으로 요번에 발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7조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2분기에 환율은 얼마라 했어요? 밴드가 1160원 밴드입니다. 3분기 환율은 1190원 밴드예요. 당연히 환율이 30원 올랐는데
영업이익도 그만큼 올라줘야겠죠. OP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7조는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그럼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까? 사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IM이라고 합니다. IM. 뭐냐? 인포메이션, 그 요거는 모바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CE라고 하죠. CE. C는 뭐야? 컨슈머죠. 일렉트릭. 소비자 가전제품. 그리고 DS라고, DS.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DS 안에 이제 반도체하고, 그리고 우리가 DP, 디스플레이 분야가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IM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무슨 사업부라고 하고, 무슨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분야가 요번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왜냐, 갤럭시 노트 시리즈 했고, 최근에 갤럭시 폴드하고 인기 많았잖아요. 그죠? 요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CE는 소비자 가전은, 소비자 가전도 요즘 많이 늘어났죠. 삼성에서 뭐, 비스포크입니까? 그런 냉장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양상이고요. 반도체도 그나마 환율로 인해서 돌아서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도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IT 종목군들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IM 분야라고 하는 이런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 실적적인 분위기가 좀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미리 기관에 의한 선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볼 건데, 오늘 제약바이오의 상승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안트로젠 부강약품, 아이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종목 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인데, 지금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고가군 23만 8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아이진. 요게 이제 안과용 질환 치료제 또는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고가 권역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단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하다 많이 빠졌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이 아니지 부강약품.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이프라인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표적 항암제하고 당뇨 관련했던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시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사실 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 몇개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이 캠시스도 최근에, 원래는 저화소형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뭐,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시장이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면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반복되는 부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방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확률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소홀한다거나, 또는 그냥 무작정 내일 당장에 뭔가를 이뤄낼 것 같이
헛된 꿈을 꾸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하루 만에 뭔가가 정말 만리장성이 쌓아지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오늘 상한가 한번 먹으면 되지 뭐. 물론 좋죠.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 여기서 상한가 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가 간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격 매수는 한번 손실이 나면 큰 손실이 또 돌아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을 잃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을 이탈하죠. 가면서 욕을 하죠. 에이씨, 진짜 주식 씨.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주식시장에 걸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걸 좀더 객관화된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무작정 뭔가에 대한 하루 만에 뭔가 큰 변화보다는 물론 하루 만에 오르면 좋죠. 하지만 다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면서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